안녕하세요. 바다TV 운영자 고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리 아이의 첫 자동차, 독일의 시쿠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는데요. 보통 스케일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 시쿠 자동차는 특징이 뭔가 펑션이 하나씩 있습니다. 열린다든지, 아니면 트렁크가 내려간다든지. 그다음에 보시면 뒤에가 열린다든지, 그다음에 문이 열린다든지. 그래서 아이가 단순하게 이렇게 미는 것뿐만 아니라 동작을 통해서 자동차의 주요 특징을 배우는 시쿠 자동차입니다. 시쿠는 특이하게 독일은 낙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낙농업 관련된 제품들도 있고, 이것처럼 자주 쓰이는 제품들도 형성해 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